자 이렇게 되면은 역습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데요. 아, 네, 골키퍼 나왔어요. 나와 있습니다. 순식간에 네. 수비수잖아 한 명. 자 앞쪽에 골키퍼가 없는데요. 자, 네, 슛! 골! 들어갑니다. 추가골을 뽑아냅니다. 아니 그 전에 아 네. 지금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나요? 아 저로의 아, 네. 공격 기회를 맞이했던 천안시 축구단인데 이 기회를 놓치고만.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최철준 주심이 또 벤치로 가면서 또 김태형 감독을 만나고 있거든요. 자 이 장면이죠. 자 오른쪽에 선수 한 명이 뛰어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일단은 슈팅까지 나왔고요. 자 지금은 박태원 골키퍼가 앞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이 박진포 선수가 어떻게 보면 골키퍼 역할로 보시면 되고 네. 또 공을 기준으로 앞섰냐 혹은 안 앞섰냐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이 들어가기 전에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자 지금 이 장면에도 보시면 이 박태원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박진포 선수는 골키퍼로 간주를 하시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을 기준으로 옵사이드를 이제 선을 공을 기준으로 이제 선을 넘었냐 안 넘었냐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부심의 판정은 이 이해찬 선수가 공보다 앞섰다라는 판정을 했기 때문에 또 그에 따른 오프사이드를 선언한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. 그렇습니다.